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한 6개월 정도 장사를 하고 결국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소식이 많이 늦었죠. 두 달 동안 형국이한테 제대로 된 알바비도 못 주고. 허파에 바람이 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배달 음식점 그 떡볶이집을 네가 요리도 할줄 모르는 게쳐 배달 음식점을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돈 많이 벌 거라고 했는데. 나 그럴 줄 알았? 에? 니 그지랄 하다가 막나 말아 처먹을 줄 알았? 에? 아주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머리도 많이 길었죠. 예, 지금 폐업한 지한 3주 차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뭐 저희 근황은 일단 영상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컨텐츠 주제에 맞게 제가 6개월 동안 음식점을 하면서 몸소 깨우쳤던 정보를 토대로 장사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할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장사의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첫 번째, 배달만 할까? 홀과 배달을 같이 할 겁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보통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마진이 평균 30%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작게 남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홀에서 손님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플라스틱 용기 값도 안 들고, 배달 대행비도 안 들고, 그리고 배민 깃발수, 즉 광고비를 배달 전문점만 하는 것보다는 적게 투자를 해도 되죠. 배달 전문점은 이세 가지의 지출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홀은 손님이 와서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의 노동이 더 필요 하긴 하지만 훨씬 지출이 적은 겁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점은 약간 그런 면에서 수월한 부분이 있죠. 직접 주문을 안 받아도 되고, 어차피 어플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와서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후딱 요리해서 용기에 담아서 배달 대행을 보내면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만큼 주문을 더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주문이 그렇게 쉽게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유동인구가 별로 없고 임대비가 저렴하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그에 비해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임대비는 더 비싸면서 홀과 배달을 같이 하는 음식점, 둘중 뭐가 나을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홀과 더불어 테이크아웃도 활성화되고 입소문도 빨리 나면서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프랜차이즈 고민하고 또 고민하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랜차이즈의 마진이 평균 3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나머지 70% 중에 본사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웬만해선 부차를 안 합니다. 근데 저처럼 단한 번도 음식으로 장사를 안 해본 사람이다. 그러면 선택권이 사실 프랜차이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뭐 자기만의 음식을 만들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하라는 겁니다. 자, 고기대장 떡볶이 누가 압니까? 울산에 있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창원에 고기대장 떡볶이를 오픈한 거는 그 브랜드의 인지도를 1%도 발휘하지 못한 그냥 개인이 만든 떡볶이 가게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울산에서 인기 많다고 해도 창원에서는 그냥 완전 듣보 브랜드거든요.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난 브랜드여야만 뭐 주위에 친구들이 여기 괜찮다던데, 인터넷 보니까 여기 추천 글이 많다던데, 한번 시켜볼까 하면서 유입이 되는 거죠. 제가 고기대장 떡볶이를 오픈하려 했다면 울산에 있는 본점 옆에 뭐 다른 동네라든지 아니면 뭐 울산 근처에 있는 그나마 고기대장 떡볶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 법한 동네에 오픈을 하는 게 맞았던 거죠. 근데 부차를 고르는 게참 쉬운 건 아닙니다. 뭐 이미 A급 프랜차이즈들은 많은 사람들이 벌써 빨리빨리 이미 다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꼭 신중하게 매장이 몇 호점까지 있는지, 그리고 자기 동네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인지 그런 걸꼭 고려하셔서 프랜차이즈를 고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기 지인 중에 음식을 진짜 잘 만드는, 뭐 장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꼭 한두 분은 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뭐 돈을 좀 주고 비법을 전수받아서 자기만의 개인 브랜드를 처음부터 차리면 그게 제일 낫지 않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처음부터 주방시설에 너무 큰 돈을 들이지 말아입니다. 뭐 아무리 B급 차라고 해도, 아무리 B급 차라 해도 본사에서는 뭐 장사가 잘될수 있겠죠. 뭐 주문도 많고 매출이 좋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장비들이 아마 이제 개수대로 있을 겁니다. 45리터 냉장고 2개, 간택기 8개,
밥 주문이 많으니까 전 뭐 밥솥 세 개, 뭐 전자레인지 두 개 등등. 근데 이거를 처음 오픈하려고 하는 업주들한테도 본사와 똑같이 시설을 갖춰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사 매출 정도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미 유명한 부차라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약간의 B급 부차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라는 대로 했다가 진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본사가 잘 된다고 뭐 내가 차린 곳이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최소로 필요한 것들만 꼭 구비를 해놓은 다음에 뭐 단골이 생기고 주문수도 보면서 나중에 추가 구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본사에서 자동기계를 쓴다고 나도 처음부터 그 비싼 기계를 덜컥 산다? 저는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홀 없이 배달만 하는 전문 음식점이라면 오픈바리라는 게 없거든요. 처음엔 일거리가 좀 많더라도 시간이 넉넉할 수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이후에 추가 구입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장비를 다 사놨다가 장사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비 완전 똥값됩니다. 네 번째는 장사 웬만하면 혼자 하지 마라 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배달음식점을 혼자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알바비도 부담이 많이 되고, 그리고 손발이 안 맞는 뭐 알바생 직원들 쓰면 또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몸은 힘들어도 속 편하게 혼자 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장사를 혼자 하게 되면 진짜 많이 외롭고 고독이 많이 쌓입니다. 제가 진짜 외로움을 많이 안 타는 편인데, 그 혼자 있던 4개월을 생각을 하면, 형국이가 오픈 때부터 두 달을 같이 도와주고 그 이후에 4개월은 저 혼자 있거든요. 저는 또 가게에서 먹고 자고를 또 다 해서 더 힘든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진짜 대화할 사람이 없거든요. 가끔 들어오는 전화 주문 아니면 배달 대행 기사님이 다 해요. 뭐 홀을 하면은 뭐 손님이랑 조금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혼자 오픈하고 혼자 요리하고 혼자 마감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자고 또 눈 뜨니까 또 혼자고,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주문이 많은 피크 시간대만이라도 파트타임 알바를 쓰던지 아니면은 뭐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던지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안 그러면 우울증 진짜 제대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배달 음식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라 입니다. 지금 제 친구도 이제 창원 말고 다른 지역에서 파스타로 배달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1위를 금세 찍고 지금도 1위를 계속 유지 중이에요. 저보다 장사를 더 오래 했고, 근데 주문이 많으니까 알바생 쓰고 이제 100% 배달 대행 기사님을 쓰고 있는 데 남는 게 진짜 없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 뭐 장사가 처음 하는 거니까 후차로 운영 중이긴 한데 이번 연도에 폐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진을 따져보니까 알바생이랑 가져가는 게 비슷해요. 카페 같은 데나 그런 데 잘 보면 제 친구와 같이 1위 찍고 있는데도 폐업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만큼 이 배달 음식점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진짜 어마어마하고 후차뿐만 아니라 뭐 개인 브랜드로 운영을 해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사실 배달 음식점을 해야겠다 마음먹으면 성공하는 거에 확 꽂혀가지고 실패 사례를 잘 안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 성공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립니다. 자기만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시고 실패 사례 진짜 많이 훑어보시고 지인들에게도 의견 많이 물어보시고 경쟁업체들에게 없는 뭐 자기만의 메리트가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사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게 폐업의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일단 말씀드렸던 거고, 너무 겁도 없이 시작을 했고 음식 장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장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겁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간간이 이제 프리랜서로 편집 알바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은 형국이랑 같이 작업실처럼 쓰려고도 했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떡볶이를 만들면 되고 주문이 안 들어올 땐 유튜브를 하거나 뭐 편집 알바를 해서 병행을 하자,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자. 근데 결국은 그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격이 됐죠. 떡볶이가 잘 안 팔리면 떡볶이 장사가 잘 되게끔 머리를 굴려야 되는 게 맞았던 거죠. 돈을 몇 천을 투자를 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유튜브에 사실 집중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면 불안해서. 근데 그렇다고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뭐 메뉴 구성도 바꿔보고 뭐 홍보 영상도 찍고 이제 카페에 글도 올리고 뭐 등등 많이 해봤는데, 제 내공이 부족해서인지 뭐 주문수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또 팔아봤자 마진도 너무 작고, 그리고 24시간 하는 경쟁업체도 너무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에 하던 영상업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그나마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영상으로 지금 당장은 돈을 뭐 많이 못 벌지만 훨씬 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게에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계속 갇혀 있는다는 게 정말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많이 싸돌아다니는 타입이라서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음식 장사하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이 피부로 확 와닿았습니다. 진짜 자기 시간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다행히 이제 가게를 마음에 들어하는 분이 계셔서 뭐 일사천리로 딱 다 넘기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폐업을 한 뒤로는 제가 그 장사 막바지에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고, 그리고 퇴원해서는 오토바이 스쿠터에 또 약간 재미가 들려서 하나 또 내렸습니다. 참 철딱선이 없죠. 그리고 형국이 근황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형국이 근황을 제가 나서서 딱히 알려드릴 만큼 뭐 대단한 내용은 또 없어가지고, 조만간 형국이를 다시 빨리 만나서 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6개월 동안 장사를 할 때 방문해준 친구들, 지인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멀리 살아서 먹지도 못하는데 주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큰 피해는 입지 않고 좋은 경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